예쁘게 나와. 하이롱.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가 반가. 네. 채비디. 또 11월이 시작되었네요. 시작되었습니다. 야, 벌써 또 일주일이 가버렸습니다. 11월 4일이네요. 맞죠?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4일 동안 네. 우리는 무엇을 한 건가요? 대표님 뭐 하셨어요? 4일 동안 일만했습니다. 연락에 일만했습니다. 너무 4일 동안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 직원들 20만원 주기 위해서요.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목표는 네. 20대. 20대. 하면 있잖아. 네. 전 직원 20만원씩 주겠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가 유튜브 팀. 네. 그다음에 근로소득자들 네. 대기 파티를 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대표님이 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기는 했는데 한 200 나왔더라고요. 애들이 대기가 되게 맛있어요. 잘라. 이제 뭐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네. 뭐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들 이제 모여서 정말로 맛있는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야유회 이런 거 갔으면 너무 너무 좋아 버릴 것 같아요. 오늘 왜 가는지 알아요? 왜 가세요? 우리 좀 잘 된다 이런 거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는 겁니다. 우리 경쟁사들 네. 좀 샘나라고 야구리는 컨셉으로 굉장히 많은 차들이 와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즉석에서 골라서 제가 리뷰를 할 겁니다. 채비디가 골라주면 돼요. 제가 고르겠습니다. 그렇죠. 가자. 끝. 채비디. 네. 날씨가 참 꾸물해하네요. 네. 야, 솔라가드 샵에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오늘 그 출관차 몇 단가 한번 보자고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애들이 다 차 가지고 인근에 샵으로 가서 촬영한다 그러더라고요. 김 팀장이 무슨 차 팔고 또 유리막 하고 괜히 바쁩니다. 이 차 알지? 알지? 이거 이 차 압니다. 뭐야? 이클래스요. 야, 이클래스? 그러네. 야, 250 와우. 야, 이게 지금 익스클루시브. 이거 아마 손수홍 대리가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쪽에 또 차가 있죠. BMW X6 또 한 마리 와 있고요. 야, 이거 정말 나의 과거의 드림카죠. 이게 뭔지 알아? 렌지로버 스포츠예요. 스포츠. RRS라 그러죠 이거요. 아,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이게 아마 이 차가 아마 끝물일 거예요. 이게 새 모델이 아마 내년에 나오죠. 지금 예약 대기 받고 있어요, 이거요. 그리고 이게 아마 끝물이라서 가격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한 1,500만 원 아마 가격 인하가 돼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그리고 이거 와우. 야, GLE 300D. 야,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구했지? 대표님이 구했지. 이거 내가 구한 거야. 한 대 더 구해요. 내일 또 옵니다, 저희가요. 뭐 리스인 렌트인에 오면은 뭐 다 되잖아, 그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리뷰를 할까요? 대표님 파신 거 있어요? 없어, 허판 거. 내가 구했다고 자랑하는 거지. 저기 보니까 네. 내가 팔고 싶은 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벤츠가 있더라고. 오, 저거 봐봐. RS Q8. 너무 좋아버려요. 네. 네가 판 거야? 좋습니다. 또. 와우. RS Q8. 오, 이게. 안녕하십니까. 리스완 김기덕 팀장입니다. 오. 야, 이거 어떻게 팔았어? 정말 어렵게 구했고요. 뭐 이 정도는 해야 뭐 왕치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가 구한 건 아니다. 네, 유튜브에 리스완 검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야, 최고예요. 야, 채비디. 네, 대표님. 야, 또 왔네. 와, 우리 진짜 우리 회사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뭐예요? 봐봐라. 아까 저기 샵에서 봤을 때 네. 제일 처음에 딱 봤던 게 뭐야? 레인지로버. 네. 그것도 1억이 넘잖아. 그 렌지로버 옆에 제일 처음에 봤던 거 뭐더라? GLE. 그것도 300인데 9,970이잖아. 네. 안에 X6 있었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봤던 거. 네. RS 저거. 저것도 1억 6천이야, 저거. 그리고 끝판왕이 있네. 이게 나한테 돈을 제일 많이 벌어줬어. 제일 비싸잖아, 이게. 대박. 야, 진짜 오래간만에 봅니다. 진짜 크다. 메다수로 짜지잖아? 줄자 딱 갖다 대면은 5m 30에서 한 2cm 빠질 겁니다, 아마요. 숏바디 대비해서 한 15에서 18cm 정도 차이 나는데, 차에서 한 15cm 차이 나잖아? 그러면은 에쿠스랑 그랜저 차이야. 에쿠스라니까 좀 올드한가? G90이랑 그랜저 차이에요. 왜냐면은
지구공이 한 5m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랜저가 한 4m 90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틀린 정보야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멍 때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내 말을 신뢰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차 검사하고 있었어요. 아, 검사하고 있어? 야, 이거 S클래스는 워낙 많이 리뷰를 했잖아. 그치? 네, 맞아요. 아마 그리고 여기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리뷰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출고일기라고 있어. 출고일기 우리 이모준, 그 다음에 요섭, 그 다음에 우성이, 석원이, 잔잔바리 애들 있잖아. 우리 조용한데 차 잘 파는 애들. 그런 애들 모여가지고 하는 데인데, 걔네들이 판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리뷰를 했을 거야, 아마. 그거 보면 돼. 그리고 사는 것만 나한테 사면 돼. 야, 진이? 그렇더라도,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리뷰를 해줘야죠, 이게요. S580. 이거 알잖아, S클래스. 가장 특징적인 거. 디지털 라이트. 그지? 그지? 파란 눈깔바리. 이게 원래 제일 처음에 출시했을 때 내가 막 유튜브 검색하고 이러니까 디지털 라이트 외국에 있는 거 딱 쏘잖아? 그럼 바닥에 뭐 I love you라든지 뭐 Be Quiet? 조용히 해 뭐 이런 거. 그런 거 나오더라고. 근데 한국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 적용이. 레이저 라이트보다 저게 더 신기술이죠. 더 비싼 겁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런 소문이 있어요. 7 시리즈가 이거 나오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더 비싼 거 낸다 그러더라고. 걔네들이. 그치. 제 사견입니다. 요거 뭔지 알아? 이거 센서예요. 이 센서 아니야. 이게 센서야. 이게 센서고 전방 카메라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 전방 카메라 두 개 있어. 여기도 있고 좀 이따 저기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은 센서가 있어, 센서. 럭셔리 라인이잖아, 이게. AMG 라인은 여기 모기장 같은 거 있잖아. 맞아요. 그치? 모기장 같은 거 있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지. 야, 오늘 보니까 술술 리뷰가 나오는데? 굉장히 진짜 전문스러운데? 나 이런 컨셉이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아, 근데 솔직히 그 내 거 있잖아, 저거 봐라? 내 거 지금 눌렀는데 백미러 안 접히거든? 왜 그래요? 기능을 잘 몰라, 어떻게 하는지. 언젠가부터 안 잡히더라고. 네. 별짓 다 하는데 안 잡힌다? 별짓 다 하는데도 안 잡혀. 고장난 건가, 저거 보니까. 이게 말이 돼? 봐봐, 여기 사각지대, 이것도 싸가지 없이 돼 있잖아. 카메라 몇 개니, 이거, 와. 그래, 이거 카메라 아까 보여주던 거. 증강현실 내비에 이거 연동이 되어 있어서 운전하다 보면은 뭐 신호등이 켜진다든지 그러면 내비게이션으로 연동이 되거든.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 봐봐. 어때? 딱 느껴지는 거 없어? 이거 색깔이 좀. 파란스름 하잖아. 영롱하잖아, 이게. 이게 썬틴을 어떤 사람 처음 봤을 때 그냥 썬틴을 반사 필름을 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라미네이터 글라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라미네이터 글라스에다가 반사 필름을 넣어버리잖아? 그럼 진짜 구립니다. 쌉 구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라미네이터 글라스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반사가 아닌 일반 썬틴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야, 한번 열어볼까? 와, 심오하다 진짜. 야, 이거 봐봐. S클래스가 출시를 하면서 브라운 시트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하더라고. 때려 죽여도 브라운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때려 죽여도 브라운은 싫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 그랬더니 아, 이거 어디 항토 싸워나온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고 뒷좌석에 보면은 100% 항토 싸우나. 이거 봐봐, 이거. 이것만 보면은 항토 싸우나 확실해. 그치? 근데 저게 가죽으로 바뀌려 그러면은 한 6천만 원 더 주면 가죽으로 바뀝니다. 이게 마이바흐 사면은. 이게 말이 돼? 아, 요런 거 참 이게 영롱하게 되는 거 이게. S580 가니까 요거 이렇게 좀 이게 마룻바닥재 있잖아. 우드그린이라 그러나? 굉장히 고급지게 가지. 내 거는 스틸이잖아. 내 건 스틸이야, 스틸. 좀 비쌀수록 이렇게 우드가 들어가네, 보니까. 앞에 있는 요것도, 아, 요 가죽 재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뭐 자율주행이니까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겠지. 근데 기능적으로는 있잖아. 진짜 농담 아니라 S580이랑 내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일단 자율주행 기능이랑 뭐 앰비언트 라이트 내 거는 색깔이 64개로 변하거든.
근데 이거는 128개로 변한다 그러더라고. 뭐 필요할까? 나는 뭐 노란색밖에 안 쓰거든. 내가 거의 쓸 일이 없어가지고. 부메스터가 이게 아마 음질이 더 좋겠지. 근데 뭐 라디오 들을 일이 별로 없어. 그치? 아, 어디야? 어? 전화 오셨네? 아이고 고객님.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고객님. 예, 잘 지내시지?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고 계세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대표님 요즘 네네. S 구하기가 어렵죠? S 클라스요? 예. 구하기가 뭐 S 어떤 거 구해드리면 되는데요? S580. S580이요? 예. 뭐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어려운 미션을 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제가 구해드리죠. 이거 대표님 항상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문이니까요. 아이, 네. 구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크게 뭐 한 달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가요? 뭐 한 달이면은 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형님 분이 이제 한다고 하시는데. 네네네. 정식으로 가면은 지금 대기가 뭐 무한정이죠. 아유, 그렇죠. 그 답 네. 없습니다. 아, 뭐 정답을 네.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 전화 주세요. 네. 짠 거 같네. 무슨 주작이야? 야, 무슨 주작이야? 아, 이거는 진짜 와이프 전화 왔다. 큰일 났다. 욕먹을 것 같은데 이거 주작. 여보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근데 네. 채 PD 네. 봤지? S580. 네. 한 대 또 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야, 리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짠 것 같이 이렇게 오냐. 그치. 사실인지 안 믿긴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문 열기 되게 힘들지? 가죽 코팅도 해준 것 같아. 뒤에 벗겨가지고. 아, 왜 이렇게 전화 많이 오지? 아, 끊어, 얘는. 폰 사라 그러니까. 나 리뷰해야 돼. 아, 시동 한번 걸어볼게, 내가. 왜냐면 난 자신감이 있어. S클래스 오너발이잖아 내가, 그지? 야, 이게 지금 시동 소리가 네. 좀 웅웅거리는데 실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딱 키면은 싸가지 없이 네. 안드로이드 기능 되게 오토 미라고 있단 말이야. 봐봐, 여기 메르세데스 미 활성화라고 돼 있잖아. 네. 그럼 여기에 미를 깔고 있잖아. 네. 요걸 넣잖아. 그럼 안드로이드랑 애플 카플리어 연동이 돼서 네. 여기 팀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내 차가 아니잖아. 요쪽 부분도 내 거랑 똑같아. 가죽 요 마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헤드업 있는 요 부분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 그러니까 S400이랑 S500이랑 똑같다는 얘기지. 아, 그렇습니다. 별로 할 게 없다. 아, 많이 했잖아. 그치? 그래, 요거 끌게. 내 차 아니니까. 아니야, 뭘 끝이야 임마. 지금 헤이지 뽑아야 돼, 뒤에. 지금 S580 팔아야 돼, 지금. 왜냐면은, 내가 안 하다가는 애들이 다 팔겠어. 나도 돈 벌어야 돼, 지금. 야, 이게 보니까 그걸 했어요. 가죽 코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닐을 베낀 거죠, 보면은요. 여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열어볼게, 내가. 이거 봐봐. 여기 아이패드 넣는 거 있거든. 여기 트렁크에 있어, 트렁크. S400에는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알아? 필요가 없잖아. 이게 없잖아. 아, 이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 서비스. 그래, 이런 차를 사면은 네. 도대체 리스인렌트에서는 네. 어떤 서비스를 해주느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야. 봐봐, 이 선틴이 티타늄 선틴이 들어간 겁니다. 앞에는 라미네이터 글라스가 들어가고 측면에 티타늄 선틴이 들어가고 유리막 앤드 생활 피펫트 해드렸고 실내 가죽 코팅도 해드린 겁니다. 당연히 블랙박스는 정품으로 달려있고요. 그게 다냐? 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열지 말까? 그래. 영상 마치자. 끝! 이게 아마 영업 거기 출고일기 애들이 한 건데 걔네들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비스로 걔네를 이길 수가 없어. 그 정도예요? 어쩌면 여기서 은총이가 나올 수도 있어. 문 열면은 은총이 봅니다. 우와, 많지? 봐봐 얘네들. 일단 우산은 있잖아.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10개 더 준 것 같은데. 야, 15개 준 것 같아 얘네들 보니까. 뭐 요즘 이랬더라고 애들이. 뭐 내가 10개 준다 그러니까 어떤 애 12개 주고 20개 주고 막 미쳤더라고 애들이. 봐봐, 목 쿠션도 저기 쿠션이 있잖아. 항토 사우나보다 이게 더 좋잖아. 아, 좋은 쿠션 하나 주고. 골프백도 좋습니다. 와우, 벤츠 골프백은 트롤백이 없어요.
별도로 구매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나옵니다. BMW는 트롤리백이랑 같이 주거든. 근데 어떤 게 더 비싼지 알아? 정가가? 벤츠가 더 비싸. BMW는 가지수로 조지고 요거 질로 주죠. 우산은 BMW 우산이 비쌀까요? 벤츠 우산이 비쌀까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요거 봐봐. 요런 것도 요 정품 키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키즈 값은 내 게 이쁘다. 키즈방 내 거는 있잖아. KCC에서 특별하게 주문해서 준 거야. 요런 것도 있잖아. 빨래판. 요거 있잖아. 논슬립 패드라고 해야 돼. 논슬립 패드. 그지? 출고 이게 얘네들이 보니까 영상을 찍었을 거야. 이 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재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점이 장점이다 이렇게 출고 일기에서 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고 차는 나한테 사면 되는 거야. 리스는 현재 아빠. 저 사장바리 새끼 생 양아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번 달에 해이 되잖아 내가. 20대 하셔야 돼요. 그치, 20대에서 전직원들 전직원 20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일단 4분의 1 달성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프 공개할게요 제가. 이렇게 목표를 이루고 정해놓고 하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무조건 할 겁니다 제가요. 무조건 할 거고 증빙해줘야죠. 그랬습니다. 죽었다. 채빈이. 네. 고생했습니다. 영상 찍느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뭐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네. 날씨는 흐린데 리스 인 렌트인은 맑음입니다. 11월 달 300억 리스 실행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저도 20대 한번 팔아보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싸게 드리겠습니다. 나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맞아요. 그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근데 어떤 분이 있잖아. 네. 굉장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왜요? 아, 이 얘기하면은 또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최저가가 아닙니다 라고 그러더라고. 대표님 공식 딜러보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최저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이 아니라 카톡을 주셨어. 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뭐라 하셨어요? 저는 리스료는 최저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은 최고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뭐라죠? 제가 견적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최저가는 아니고 네. 최적가로 줬습니다. 최적의 리스료를 제안해드렸죠. 리스료라는 거는 그래요. 할인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네. 보증금, 그다음에 잔존가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 같은 보증금에 같은 잔존가치라 그러더라도 프로모션이 다르면은 당연히 리스료가 차이가 나겠죠. 근데 차를 공급을 못 해주시는 분들은 무조건 할인을 이빨에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차를 안 주겠죠. 저는 한 1, 2만 원 비싸더라도 차를 주겠죠. 어떤 거 할래요? 대표님한테 하죠. 아니야, 너는 보니까 기다릴 것 같아. 너는 기다릴 것 같아. 그렇습니다. 어서 개구라야. 얼마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줬던 봐봐. GL이 300D. 네. 그 차 시중에 없는 차야. 그럼 아까 레인지로버와 스포츠 내가 왜 리뷰를 안 했는지 알아요? 왜요? 그거 이제 차 끝났대. 거의 이제 끝났고 이제 내년 거 내년 말에 받는 거 신형 모델 받는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구해오잖아. 그 여기 봐라 우리 리스인렌트를 증명해주잖아. 네. RS 큐파 이 차는 없는 차입니다. 그냥 이 차는 독일에 있는 차예요 사실은. 이 차는 한국에 있으면 안 되는 차야 사실은. 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랬잖아. BMW X7 프리즌인가 프리즌 브레이크인가? 대한민국에 12대 17대밖에 안 들어온 X7이 있대요. 홍경이가 리뷰했더라고 보니까 출고하고 근데 두 대 더 들어온대. 대한민국에 17대 들어온 데 있잖아. 우리가 3대 선점했어요. 아, 그런 회사입니다. 내가 오늘 뭐 저희 리스인엔트인 자랑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세요. 제가 리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오늘의 팩트는요, 11월 달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게 팩트고요. 리스인 렌트인으로 오시면은요 모든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팩트입니다. 리스는 리스인 렌트인에서 하시면 됩니다. 끝! 가자야 씨 말이 너무 길다. 갑시다. 끝!